할렐루야. 미덤교구 박용진 집사입니다. 2021년, 22년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예배의 제한과 성도의 모임에 대한 것까지 옥죄오니 무척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1년 넘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다가 나와 가족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통해 한교환 전 총리의 한국교회의 네 가지 회개 제목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고 자연히 박유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광주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알아갈 때에 2021년 11월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님들을 초청하여 아픔을 나누고 이루하는 집회의 은혜를 받고 곧바로 일반 성도도 참석할 수 있는 집회가 있어 그래 나도 참석하여 은혜를 받자 광주 안디옥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에 참 신선했습니다. 그래 나 한 몸이라도 참석하여 자리를 채우는 그것은 할 수 있겠다 싶어 처음으로 광주 안디옥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박 2일의 집회, 오랜만에 회중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성도와의 교제로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도 광주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며 박영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 부부는 매일 함께 박영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두어 달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광주 안디옥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했지만 전혀 기대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중을 떠본다는 것에 아내는 두 말 없이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즉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작년 3월 첫 주에 교회에 등록하여 주일 예배 아내와 저도 교회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평안했고 예배의 은혜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주 안디옥 교회를 택한 것은 박영우 목사님의 몇 가지 분명한 선포,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혼합주의 WCC 반대, 공산주의 주사파 반대, 비대면 예배 반대, 코로나 백신 반대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양들을 위해 모든 고난과 손실을 감수하며 선포한 외침,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처럼 예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외치는 소리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영의 열매가 되어지는 이때에 먹으면 안 되는 악한 열매를 분명히 외쳐주시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귀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웠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그 동력이 오늘도 오전 중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라고 주님과의 그 관계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감사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창원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길이 참 힘들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기쁨, 평안,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힘들지 않게 잘 적응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살면 광주가 살고 한국이 살고 통일된다. 광주 안디옥 교회는 결혼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네, 할렐루야. 경상도에서 방금 우리 박영비자 같은 3시간 반을 항상 내 마음에 죄송하다. 제가 뭐가 3시간 반 차 타고 가고 7시간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 기뻐하는 것 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다 귀한 분들, 뭐, 여수, 목포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직접 경기에서 이사 오신 분, 이사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벙커에 다니고 있고, 어쨌든 이게 저의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명이 7천 형사를 모은다고 하더니 그거 믿음 있고 듣고 들어도 뭐 그런 값도 하지 멀리 오고 이사 오기 어렵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을 기쁘게 받은 점이 있습니다.